야 민소가 아 제구상병님 아 하지 마십시오. 힙합 댄서입니다. 칼모터 리에이쌤 제자예요. 아 진짜로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, 순댕입니다. 오늘도 교동으로 왔습니다. 왜냐하면 동성로보다 교동이 진짜 확실히 화창한 것 같아서, 더 예쁘고 더 잘생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교동으로 왔고, 오늘은 진짜 핫하게 입었어요. 이렇게 어깨 파진 옷을 입었는데, 제가 무릎이 안 좋잖아요 지금. 근데도 불구하고 구두를 신었어요. 무릎 보호대까지 하면서.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거든요. 이름표를 가져왔어요. 너무 싹간종인가요? 헐, 감사합니다. 아 진짜로? 어, 인터뷰 한번 할래요? 둘이 커플이세요? 네. 몇 살이에요? 22살, 24살. 그 커플은 첫 인터뷰인데 원래 저 알고 있었어요? 네. 어떻게 알았어요? 문찬이요. 아 문찬이 오빠 때문에. 둘이 MBTI가 어떻게 돼요? 똑같은데 ISFJ. MBTI가 똑같으면은 좋은 점? 성격이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막 크게 싸울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나쁜 점?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 문제. 누가 꼬셨어요? 제가. 어떻게 꼬셨어요? 마음에 들어가지고 첫 만남에 너네부터 사귀를 이렇게 해가지고. 어? 만난 날에? 거짓말. 상남자인데? 인스타 공개하실래요? 오케이. 러브스타. 어? 러브스타그램이 있어? 네. 근데 이거 헤어졌다고 내려달라고는 안 되는데. 안 헤어지실 거죠? 네. 일단은 제가 오늘 진짜 피곤하긴 했거든요. 왜 피곤한지 모르겠는데. 야 근데 이거 먹으면 나 며칠 잠 못 자는 거 아니야? 너무 큰데? 좋아요. 오 맛있다. 이거 뭐야? 맛있는데?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. 인터뷰할 언니 아직 그 용기가 없어서요. 혹시 용기 필요 내가 있으실까요? 이럴 줄 알았어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안녕하세요. 술 얼마나 드셨어요? 한 병? 네. 너무 이쁘세요 근데.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서른이요. 주량은? 두 병. 두 병인데 벌써 50%? 9시 반밖에 안 됐는데? 이제 시작이죠. 방송에서 한번 뵀었던 것 같은데. 방송? 문찬이? 어. 대구는 문찬이 오빠로 다 아는 것 같아. 오늘도 인연인데 그 구독 한 번만. 아, 네. 당연하죠. 구독자 한 명 생겼습니다. 평소에 어떤 유튜브 보세요? 대구 유튜브 DJ분들은 다 보는 것 같아요. 어, 근데 왜 순댕이는 구독 안 하셨죠? 죄송합니다.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순댕님이요. 큐티 청순 섹시 중에서는? 아 저는 청순. 연상 동갑 연하? 동갑 연하. 미드 골반? 둘 다요. 상관없습니다. 몇 살이에요? 30살입니다. 지금 술 드셨어요? 네. 얼마나 드셨어요? 2병 먹었어요 지금. 근데 잘생겼노 하고. 감사합니다. 제가 대구에 술집하고 있거든요. 교동에 디귿바라고. 나중에 놀러오세요 다들. 방송 보고 왔다 하면 제가 서비스 드릴게요. 어? 서비스 뭐 줄 수 있어요? 콜라 한 병. 에이 용타다 잘 끝났죠. 사이드 메뉴 원하는 거. 오! 그러면 좋아하는 이상형? 제가 귀여운 사람 좋아합니다. 네. 나처럼? 네. 아 예. 예? 네. 아, 그럼 연상 연하 동갑? 저는 연상. 청순 섹시 큐티? 섹시. 어, 아까는 귀여운 사람. 섹시 큐티. 가게 계정을 오픈하겠습니다. 아 좋아요. 가게 계정을 오픈하겠습니다. 몇 개월이에요? 4개월? 만져봐도 돼요? 어머 너무 귀여워. 엄청 순해. 안녕. 어머 진짜 너무 애기다. 안녕하세요. 인사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? 아니 왜 이렇게 힙해요? 뭐 하세요 다들? 저 댄서예요. 세 분 다 댄서예요? 저만요. 아 교정이 아니구나. 앉아봐요 다들. 아니 스무 살 텐션 왜 이래? 술 마셔. 술 마셔서? 술 얼마 먹었어요? 아, 반 병? 우리가 많이 먹었지. 좀 노제 느낌 나는데? 뭐라고요? 그러면 댄스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? 네. 힙합 댄서입니다. 칼모터 리에이쌤 제자예요. 아 진짜로요? 네.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보드 타는 사람이요. 보드? 네. 무슨 보드? 스노우보드도 있고 아, 아니면? 스케이트보드. 아 스케이트보드? 지금 남자친구가 스케이트보드. 아 지금 남자친구가 있구나. 세 분 다 극혐하는 남자 스타일. 자기를 못 꾸미는 사람. 아 여기는 지저분한 사람. 지나가는 사람. 사람이야, 지저분한 사람. 아 못 봤구나. 그렇지 MZ세대잖아요. MZ세대. 아 여기는 살짝 일본 느낌 난다. 많이 들어요? 일본이 아니야 중국이 아니야 파키스탄. 오글 오글. 인사 칸초씨. 목욕 가운을 입고 오셨네요? 네, 네 맞아요. 목욕 가운이에요. 닦아 들어요?
나이가 몇 살이에요? 34개요. 그럼 MBTI는? MBTI요? 네. 잘 모르겠어요. 그런 거 안 해요? 아, 어, 왜, 왜, 왜. 네? 여친? 그럼 그거 한데 네. 많아요? 보시는 분들? 지금 78명. 아, 78명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자존심 상하는데? 다 남성분들인 거 아니에요? 그쵸, 다 남자죠. 이쁜 아, 누나분들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쁜 누나들이 인터뷰를 안 해줘요.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청순한 여자. 지금 여자친구가 청순해요? 네. 그럼 연상, 연하, 동갑? 연하요. 연하예요? 여자친구. 네. 아, 답이 좀 정해져 있네. 아, 네. 맞아요. 그럼 여자친구를 어떻게 꼬셨어요? 제가 먼저 좀 다가서 연락처 물어보고. 헌팅을 하신 건가요, 그럼? 아니요, 아니요. 헌팅은 아니고. 헌팅 아닌 헌팅을 했어요. 아, 그냥 번호 묻는 거? 네, 아. 네. 저희가 갈만한 술집 좀 추천해주세요. 아! 교동에 디귿바라고 나중에 놀러 오세요, 다들. 아, 나 근데 진짜 화장실 가고 싶어. 진짜로. 다녀오라고요? 지금 갔다 올까, 화장실? 아, 들어가자. 시원해. 아주 시원한 거 봐. 여기 잠깐만 앉아봐요. 빨리 대화하자. 앉아봐요. 몇 살이에요? 21살이요. 어, 나이 속이시는 거 같은데 지금? 진짜요. MBTI가 어떻게 돼요? 저 ESTP요. 이상형은? 이상형 아 쑥스럽습니다. 골프 선수 같이 생겼다. MBTI 한 세 번 군인 아니 아 군인. 군인이에요? 아, 저 휴가 나왔습니다. 군대에서 뭐예요? 행정병. 네. 요즘 군대 안에서는 누가 더 유명해요? 아, 저 권은비. 아, 지금 권은비님이 예. 핫한 권은비 그 워터밤 많이 봅니다. 몇 번 봤어요? 저 7번씩 몇 개 봐가지고. 아, 진짜로? 왜 봤어요 그거? 수박 먹고 싶어가지고. 예. 본인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? 저 대구역 문대 하겠습니다. 나선욱 성대모사를 좀 잘합니다. 뭐 해주세요. 아, 야. 이선균 성대모사도 좀. 어, 좋아요. 아, 오늘 첫 번째 메뉴다. 오. 여기 봉골레 파스타 하나. 오, 잘한다. 또 신병에 그 박민석이랑 최구상병. 야, 민석아. 야, 민석아. 아, 하지 마십시오. 아, 최구상병님. 하지 마십시오. 아니, 왜 이렇게 재능이 많아요? 저도 유튜브가 꿈이라 가지고. 아, 진짜로? 네. 혹시 연상, 연하, 동갑 중에서는? 아, 저 연상이요. 청순, 큐티, 섹시. 아, 섹시. 미드 vs 골반. 아, 전 미드. 몇 컵 이상? 그래도 뭐 한 C 정도 되면 이제 약간 만족. 그러면 좋아하는 여자의 옷 스타일은? 약간 딱 붙는 느낌. 몸매가 드러나는. 아, 살짝. 마지막으로 그 나선웅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야, 순댕아, 유튜브 잘 되고 거기서 좋은 시간, 좋은 자리, 오빠랑 자리하자. 아니, 스타일이. 어, 반갑습니다. 하는 일이 뭐예요? 저요. 네. 백순대요. 여기도? 말까지. 아, 뭔가 타투 할 것 같은데? 누구야? 나 타투하지. 저는 말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진짜 솔직하게 해법할 것 같아요. 그런 거 비슷해. 여는 사람 썰어. 정육점 하세요? 아니, 여는 사람 썬다니까요. 저는 사람들의 행복을 전해드리는 일이라. 행복 전도사. 아니, 아니, 패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어머치 그런 거예요. 이거 혹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? 아, 당연하지. 아, 올려주세요. 인터뷰. 언니 몇 살이에요? 저 25이요. 진짜 무슨 인터뷰예요? 지금 이상형이랑 뭐 극혐하는 남자 스타일 이런 거 인터뷰하고 있거든요. 여기 앉아봐요. 몇 살이에요? 저희 27이요. 27이요? 그렇게 안 보이는데. 저희 대구에 살아요? 네, 대구 사람이에요. 오! MBTI 뭐예요? 저 ISTP. ISTP도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해요? 그러니까요, 이게..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송강. 송강? 어. 저 조규상. 조규상? 네, 축구선수. 네. 축구선수 왜 좋아해요? 와, 남자다워서. 조규상. 왜 웃어요? 너무 웃겨서 이 상황이.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? 나 이마. 아, 저 치아. 아니, 왜 이렇게 텅텅 튀어요? 저도 튀어요? 웃기죠, 우리. 왜? 이렇게 웃긴 사람 봤어요? 없어요. 제일 극혐하는 남자 패션 스타일. 얼굴이 잘생기면 다 용서가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하동문이에요. 얼굴, 성격, 몸매 봤을 때는? 성격! 성격. 근데 아까 얼굴이면... 그래도 성격! 안녕하세요. 어디 가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 가요? 여기 앉아봐요. 안녕하세요. 어디 가세요? 술 먹으러 가려고요. 대구 사람 아니에요? 구미 사람. MBTI가 어떻게 돼요? 저 ESFP요. 나이는? 23살이요. 23살이요?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일단 마음씨가 이쁘면 돼요, 마음씨가. 청순, 큐티, 섹시 중에서는? 저는 큐티요, 큐티. 연상, 동갑, 연하. 연상. 그럼 제일 싫어하는 여자 스타일은? 옷 막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도 싫어요. 짧게 막 있잖아요, 막 스커트 입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. 혹시 저 저격이에요? 아니, 누나 저격 아니에요. 아니, 누나 맞냐고. 또 후원 많이 해주세요, 빨리. 구독, 좋아요, 빨리. 후원! 일로 와봐요.
몇 살이에요? 저희 23살이에요. 근데 무슨 사이에요? 나 친구 사이에요.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저 그냥 착하고 고양이상. 싫어하는 여자 스타일은? 거짓말 많이 하는 거야. 어? 이미 당하셨어요? 많이 당했죠. 아 진짜? 그러면 청순 큐티 섹시? 전 큐티요. 연상 연하 동갑? 딱히 안 가려요. 그럼 미드 골반? 전 미드. 재밌게 놀아요. 수고하세요. 네 안녕히 가세요. 아니 야 잘생긴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었네. 재미는 다른 데 있었네.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내일은 몇 시에 방송할지 모르겠네. 내일 몇 시에 킬까? 여러분 잘 자고 내일 몇 시에 킬지 공지 한번 남기겠습니다.